안녕하십니까. 설찬 영어입니다. 자, 오늘 공부 시작할게요. 오늘은 영어 공부 498일째입니다. 고3 수능 실전 문제 풀이 훈련 시간이에요. 지문을 빨리 읽고 정답을 찾는 그런 훈련이 되겠습니다. 자, 문제를 하나 가져왔고요. 자, 이렇게 문제가 있습니다. 자, 다음 글의 요지로 가장 적절한 것은 그랬네요. 글의 요지를 찾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글을 쭉 읽고 요지로 적절한 것을 고르면 되겠죠. 자, 가보겠습니다. Dance has a strong oral tradition in learning dance, making choreography, and reenacting works. 그랬어요. 자, 춤은 갖고 있다. 자, 춤에는 뭐가 있다? 그 말이죠. 강력한 oral tradition이 있어요. Oral tradition, 그러면 구승이라고 하죠. 구비. 입으로 전해져 내려오는 그런 전통. 구비. 우리가 구비 문화. 이렇게 얘기를 할 때 있죠. 그 구비. 구승. 춤에는 강력한 구승이 있어요. 뭐 할 때? in, ing, 그럼 뭐 할 때? 이렇게 우리말로 옮기면 좋죠. 춤을 배울 때, making choreography. choreography, 그러면 안무죠. 안무를 짤 때. 그리고 reenacting works. 작품을, 자, enact, 그러면 재정하다, 상연하다, 이런 뜻인데, re가 붙어가지고, 재연하다, 이렇게 하면 되겠어요. 작품을 재연할 때. 춤을 배우고 안무를 짜고 작품을 재현할 때 이 춤에는요 강력한 구승이 있어요. 구비. 그런 특성이 있다는 얘기죠. 입으로 전해져 내려오는 그런 전통. 요게 있습니다. That tradition is by definition an even more complex hybrid. It is an oral kinesthetic tradition of dance. 자, 그러한 전통은 뭐냐면요. By definition, 당연히 훨씬 더 복잡한 잡종, 하이브리드, 혼합체, 혼성체를 얘기하는 거죠. 혼합체, 혼성체. 이 그러한 전통이라고 하는 것은 당연히 훨씬 더 복잡한 그런 혼성체예요. 뭐냐면, it is an oral kinesthetic tradition of dance예요. 그거는 구슬, 구전의 그런 운동 감각의 전통이죠. 춤에 대한. When dance is translated into print text, verbal data describe and articulate a movement experience. 그래서요. 자, 춤이 자, translate 번역하다 또는 바꾸다 이런 뜻인데 춤이 바뀌어질 때 뭘로 into print text로 어떤 활자 문자 인쇄된 그런 한마디로 글이죠. 글로 바뀔 때 그럴 때 이 verbal data는 언어의 그 자료, 언어 자료가 describe, 묘사하다, 설명하다, articulate, 명백히 표현하다. 뭐를? movement experience를, 자, 동작 경험, 요거를 설명하고 또 명백하게 이 표현을 하죠. 뭐가? 언어의 데이터가, 말의 데이터가, 말 데이터, 언어의 데이터가 동작 경험을 설명을 하고 또 명백하게 표현을 해요. 언제? 춤이 글로 바뀔 때. 그렇죠. However, 자, 글을 쭉 이어나갈 때 however로 연결되면 이 역적으로 연결하고 있을 때는 그 뒤 내용이 더 중요하죠. 앞에 내용을 쭉 나오다가 그러나 그렇게 연결할 때는 그 뒤의 내용에 더 초점이 맞춰져 있죠. 자, 이 부분을 잘 읽어야 되겠죠. 그러나 movement experiences contain multiple events happening across time and simultaneously layered in time. 그랬어요. 그러나 이 동작 경험들은 포함한다. 담고 있다. 뭐를? 다양한 사건, 일을 담고 있죠. 일어나는 어떤 언제 일어납니까? across time이에요. 시간을 가로질러서. 그럼 그 말은 시간이 흐르면서 일어나는 그런 다양한 일, 요걸 담고 있죠. 그리고 또 simultaneously layered in time 그랬으니까 동시에 자 layer 그러면 겹겹이 두다, 겹겹이 쌓다 이런 뜻이죠. 과거분사 수동의 의미니까 시간 속에서 동시에 쌓인 그런 일, 다양한 일 이런 것들을 담고 있어요. 동작 경험이라고 하는 거. 요거는 시간을 가로질러서 시간의 흐름 속에서 발생하는 그 다양한 일 그리고 또 동시에 시간 속에서 쌓여진 그런 다양한 일 사건을 담고 있다.
In addition, movement is by definition not a singular unit followed by another singular unit, like words, but is a series of changing dynamics occurring in time. 그래서요. 게다가 덧붙여서 운동이라고 하는 거, 이 동작이라고 하는 거, 움직임이라고 하는 거, 요거는 당연히 크게 보면 보니까 not a 법비죠. a가 아니라 b. singular unit. 단일한 단위, 단 하나의 단위가 아니라 일련의 변화하는 dynamics, 힘이다. 역학이다. 그 말이죠. 간단하게 말하면. 게다가 이 움직임, 동작이라고 하는 것은 단 하나의 유닛, 뒤따라지는 뭐에 의해서? 또 다른 단 하나의 단위에 의해서 뒤따라지는. 자, 우리말답지가 않으니까 단일한 단위에 이어지는 또 다른 단일한 단위. 자, like words니까 이 단어들처럼 단일한 단위가 나오고 또 그 뒤에 또 다른 단일한 단위가 나오는 그런 게 아니라는 얘기죠. 그럼 뭐냐? But 일련의 변화하는 힘이란 얘기죠. 발생하는 occurring. 시간 속에서 발생하는 일련의 변화하는 그런 역학, 힘이에요. 자, 그 다음 갑니다. The possibilities are limited. For truly describing and expressing movement as it is defined above by the use of print text writing. 자, the possibilities are limited. 그래서요, 가능성이 한정되어 있어요. 제한이 되어 있어요. 가능성이란 게 무한한 게 아니고 가능성이 한정되어 있다. 자, 뭐에 대한 가능성이냐? For. 원래는 the possibilities for 어쩌고저쩌고 쭉 나오고 are limited 이렇게 되는데 먼저 의미를 먼저 전달하고 나서 그 격가지를 전달하기 위해서 뒤로 빼버린 거죠. 가능성이 어떤 가능성이냐? 자, 이 동작, 움직임을 truly, 엄밀히, 정말로 이 동작을 엄밀하게 설명하고 표현하는 것에 대한 그런 가능성이 한정되어 있다. 제한되어 있다. 한마디로 동작을 엄밀히 설명하거나 표현하지 못한단 말이죠. As it is defined above, 그랬어요. 위에서 define, 정의하다죠. 위에서 정의된 것과 같은 그런 동작. 요거를 엄밀히 설명하고 표현하는 것에 대한 가능성이 한정되어 있다. 무엇에 의해서, 사용에 의해서, 뭐, 그, 활자, 문자, 글이죠, 글. 활자, 문자, 그, writing. 요거, 글을 사용에 의해서, 이, 위에서 정의된 바로의 그런, 그, 움직임, 요거를 엄밀히 설명하고, 표현하는 것에 대한 그런 가능성이 한정되어 있다. 한마디로 그렇게 엄밀하게 표현하고 설명하지 못한다는 얘기죠. 글로는, Writing requires the reduction of densest dynamism into singular lexical units called words. And the reduction of the simultaneity of movement into orderly chains of singular lexical units. 그래서요. 자, 글. 글로 쓰는 것. 글은요. 요구를 해요. 뭘 요구합니까? Reduction of densest dynamism into singular lexical units called words. 그래서요. 자, 춤의 다이나미즘, 어떤 활기, 활력, 춤의 활력의 감소. 뭘로 감소해서 떨어뜨리냐면 단 하나의 어휘 단위, 하나의 어휘 단위로 이렇게 춤의 활력을 갖다가 떨어뜨리는 거, 이거를 요구하죠. 그리고 또 요구하는 게 또 뭐가 있냐, 여기도 있죠. Reduction, 감소. Simultaneity, 동시성이죠. 움직임, 동작의 동시성의 감소. 이 동시성을 떨어뜨려가지고 뭘로 이렇게 하냐면 into, 방향성이죠. orderly 그러면 질서정연한 chains of, 그랬으니까 일련의 질서정연한 일련의 하나의 어휘 단위로 떨어뜨리는 거예요. 그런 것을 요구하죠. 글이라고 하는 것은. The loss is unacceptable. 그랬어요. 그 손실은 용인할 수가 없다.
그런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 건데, 그렇게 손실이 일어나게 되는 것은 용인할 수가 없다고요. 그렇죠. 글로 쓰는 것은 한마디로 이 춤을 글로 표현한다는 것은 사실 쉽지가 않고, 그 춤에는 어떤 역동성이 있는데, 그런 변화하는 그런 역동성이 있는데, 일련의 역동성인 건데, 그걸 글로 묘사하기가 쉽지가 않다는 얘기죠. 그리고 동시성을 또 이렇게 질서정연한 일련의 단 하나의 어휘 단위로 이렇게 떨어뜨리는 거, 이런 것들을 필요로 하는데, 그렇게 되면은 춤이 제대로 전달되기가 힘들죠. 자, 그런 내용이에요. 자, 보면 구전되는 춤을 보존하려면 문자 기록이 필수적이다. 이 얘기 전혀 아니죠. 구전의 한계로 춤은 전승 과정에서 그 형태가 변한다. 구전의 한계로 춤은 전승 과정에서 그 형태가 변한다. 이거는 있을 수 있는데, 그런 내용하고는 그 관계가 별로 없죠. 춤 동작은 신체의 운동 역학적 한계 내에서 구현된다. 그 얘기 아니고, 춤은 감정 표현의 원초적 수단이자 모든 예술의 원형이다. 이 얘기는 전혀 없고, 자, 글로는 춤 동작의 역동성과 동시성을 제대로 표현할 수가 없다. 이 얘기하는 거죠. 예, 글로는 춤 동작의 역동성하고 이 동시성, 다이나믹스, 요거하고 그다음에 사이멀터니어리 요거 이런 것들을 제대로 표현할 수가 없다라는 글이 되겠네요. 자, 이 지문에 나오는 단어 표현들 한번 더 살펴보고 공부를 마치겠습니다. 오럴, 그럼 구두의, 구술의, 구전의, 입의, 구강의 이런 뜻이죠. 오럴 트레디션, 구비, 구성, 코리아그래피, 안무, 안무법, 이넥트, 상연하다, 재정하다, 바이 데피니션, 당연히, 정의상 이런 뜻이고, 컴플렉스, 복잡한, 컴플렉스, 복잡하게 하다, 하이브리드, 잡종, 혼성체, 키네스테틱, 운동감각의, translate, 번역하다, 바꾸다, 번역되다, 바뀌다, print, 인쇄된 활자, text, 글, text, 문자죠, verbal, 그러면 언어의, 말로 된, 이런 뜻이고, 자, 그 다음에 articulate, 분명히 표현하다, 분명히 발음하다, simultaneously, 동시에, layer, 겹겹이 놓다, 겹겹이 쌓다, 이런 표현이고, singular, 단수형의 하나뿐인, 이런 뜻이고, unit, 단위죠, dynamics, 역학, 힘이죠, truly, 은밀히, 정확히, 정말로, as, 뭐뭐뭐, 그러면, 안명사를 한정할 때 쓴 표현으로, 뭐뭐 하는 바와 같은, 뭐뭐 했을 때의 뭐, 이런 뜻이죠, reduction, 축소, 감소, 삭감, dynamism, 활력, 활기, lexical, 어휘의, simultaneity, 동시, 동시성, orderly, 질서정연한, unacceptable, 용인할 수 없는, 있을 수 없는, 자,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자, 오늘 공부는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또 뵐게요. 안녕히 계십시오.